안녕하세요. 건강관리 정조효라고요. 오늘은 소비자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 두 가지, 많이 하시는 질문. PM의 당은 설탕이 뭐냐, 안전하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또 PM은 내성이 생기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한 분,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소비자분과 통화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제가 기초 3종하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만 드셨거든요. 한 4, 5개월 정도 드신 것 같은데, 주사 알러지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인데, 이 지인들이랑 식사를 하셨대요. 4명이서. 근데 거기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는 바람에 밀착 접촉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명이었고 3명은 2차 접촉까지 다 완료. 그중에 한 명이 확진. 그래서 나머지 3명은 이제 PCR 검사 대상자가 된 건데요. 같이 계시던 분들이 다 이분만 걱정을 하셨대요. 어떡하냐고. 너만 접종 안 했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진짜 본인도 너무 걱정이 되셨대요. 근데 검사 결과는 나머지 백신 맞은 두 명은 다 양성. 백신 안 맞은 이분만 음성. 그래서 지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요즘 운동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 하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요즘 뭘 하지?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PM을 먹기 시작한 거 빼고는 뭐 달라진 게 없더래요. 그러다 PM이라는 그 비타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먹은 거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두 분이 도대체 그게 뭐냐고.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어제 두 분의 소개가 들어왔거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면역력을 기르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기르는 데는 나의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영양소의 힘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짧게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PM이 너무 달다.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는데 진짜 괜찮냐? 당뇨가 있는데 먹어도 되냐? 살찌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젤슈츠, 액티바이즈, PM 제품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좀 달달하잖아요. 먼저 이 단맛은 설탕은 아니에요. PM 비타민에 함유되어 있는 당은 뭐 과당, 스테비아 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 PM의 당 성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설탕, 포도당, 과당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월요일날 고은 사장님 수업에서 당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설탕, 포도당, 과당 모두 다 당이죠. 당이지만 다 달라요. 설탕은 이당류, 포도당하고 과당은 단당류라고 하거든요. 이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고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사슬 같은 형태를 바로 흡수해서 딱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사슬로 이렇게 연결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딱 끊어서 끊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어진 하나짜리를 흡수해서 쓰게 된다라는 건데 이 하나짜리를 단당류라고 하고 칼로리도 이게 포도당하고 과당은 칼로리도 같아요. 설탕은 뭐 이당류,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설탕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도 이게 끊어져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단당류 형태로 이렇게 하나짜리 형태로 흡수가 돼야만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당은 단당류니까 변환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흡수해서 우리 세포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 몸에선 또 뭐가 분비되죠? 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으로 몸에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과당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을 이야기하는데 채소에도 일부 들어있고요. 이 과당은 설탕이나 포도당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달대요. 근데 과당은 흡수는 되지만 바로 에너지로 사용은 안 돼요. 과당은 흡수가 돼서 먼저 간으로 가서 포도당 비슷하게 바뀌어서 에너지로 쓰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변환이 잘 안 될 거잖아요. 포도당 비슷하게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당이 쌓이면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니까 지방으로 되거든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걸로 간에 이렇게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에 찌꺼기가 쌓이는 걸 또 뭐라고 하죠? 지방관. 이 과당이 한번 변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느리다라는 건데 인슐린 분비도 좀 더디고 지방을 이렇게 축적하려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과당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배고픔을 관장하는 호르몬이다 해서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건데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해요.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시고 과당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설탕은 이당류라고 했잖아요.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끊어져야 흡수가 되는데 포도당 따로, 과당 따로 이렇게 흡수 이렇게 되는데 과당의 안 좋은 점은 가져가면서 각각 당이 흡수가 되고 또 포도당이 과당의 흡수를 또 촉진시키기도 하고 과당은 포도당을 저장 형태로 바꾸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포도당은 이 에너지로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저장하려고 유도를 하니까 더안 좋은 거는 이당류, 설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설탕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상승작용을 가지고 와서 비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당은 섭취를 안 하는 게 최선이고 일단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형태를 드시면요. 흡수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건강에는 좋을 게 없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뭐 디톡 프로그램이나 세제시다 프로그램 할때 너무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을 한꺼번에 드시는 걸좀 섭취 제한을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설탕도 그죠?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건데 왜 해롭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수 설탕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유기농이라고 써 있어도 정제 과정을 줄인 거지 천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밀가루나 설탕이나 다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이유는 거기에 섞여 있는 불순물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천연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천연의 유익한 성분은 다 사라지고 오롯이 단맛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설탕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연 과당도 해롭냐?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진 당, 주로 과일 같은 거. 네. 과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껍질 쪽에 좀 질긴 부분에 식이섬유 이런 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섭취가 되면서 혈당이 좀 서서히 올라가서 비교적 안전한데 천연 과당도 좋지 않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의견이 분분한데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과당이 평균 11에서 12g 정도 되고 수박이 한 중간 크기 한 통에 160에서 180g 정도가 된대요. 평균 하루 권장량이 50에서 100mg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수박 한 통씩 매일매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을 정도까지 먹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제는 과당이지만 과당이 아닌 합성 물질이면서 액상 과당으로
액상 과당.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자면, 이 가공식품에도 과당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식품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과당은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요? 옥수수로 만들어진대요. 액상 과당은 대부분 옥수수 시럽이나 콘 시럽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 식물에서 추출한 거구나, 천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액상 과당은 옥수수 그것도 GMO 유전자 조작 식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옥수수 전분의 포도당을 가공을 해가지고 과당 비율이 높아지도록 변환시킨 인공 감미료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청량 음료라던가 뭐 사탕, 젤리 이런 거 만들 때 사용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천연 과당이라고 써 있으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애기한테 좀 좋겠지. 그리고 사준 기억 없으세요? 어쨌거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액상 과당은 천연이 아니다. 인공 당이고요. 이 액상 과당은 단맛이 강하고요.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없어요. 당류, 과당, 첨가당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워낙 저렴하면서 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업계에서는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습관적으로 이 당을 나도 모르게 섭취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뭐 우리 제품 사다 보면은 무과당, 무설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설탕 성분이 없다라고 해서 왠지 건강할 것 같은 식품들, 무과당이지만 사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이 액상 과당이 들어 있다는 생활 속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고 고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과일 주스, 발효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멸치를 볶거나 어묵 같은 거 볶을 때 반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물엿, 요리엿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 사탕, 젤리, 음료부터 해가지고 일부 뭐 아기들 분유까지 모두 다이 액상 과당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린이 음료에 우리 뭐 뽀로로 음료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들 먹는 거 그런 거를 11개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8개의 액상 과당이 들어 있었대. 지금 당장 이걸 마신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없죠. 근데 없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아 비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또 어떤 질병과 마주할지는 좀 가늠이 되시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없던 병들이 좀 생겨나고 또 평균 수명은 많이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턱없이 줄어들고 이게 다 먹거리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먹을 게 뭐가 있냐? 맞아요. 마음 놓고 먹을 게 건강을 알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 같은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동물원에서 뭐 음식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익혀서 주거나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들한테도 어때요? 사람 먹는 걸 같이 먹게 되면서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질병들이 자주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먹는 게곧 나다라는 말이 정말 명언이지 않나.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나도 모두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한 2년 들으니까 조금씩 줄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고요. 정리를 하자면 과당은 다른 좋은 영양소도 있고 또 섬유소도 풍부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느려서 비교적 안전하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이 먹기 힘든 당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게좀 도움이 되시겠고요. 참고로 혈당 지수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GI라고 하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상승률을 수치로 나타낸 거거든요. 꼭 과일뿐만 아니라
이 당이라는 건 어떤 음식에도 대부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좀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혈당치가 느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살찌는 게 걱정이다. 나는 당뇨 전 단계다.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GI,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좀 찾아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복잡은 하죠. 하지만 적당히 가리는 정도라도 이렇게 조금씩 지키다 보면요.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설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도 섬유소도 모두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정제당, 그리고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해서 만든 아주 값싼 성분으로 만든 그런 거기다가 또 화학적 효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화합물이 아니라 새로운 화합물의 당이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당은 뭐예요? 액상과당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PM의 당을 한번 볼까요? 가당과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당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과당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PM의 과당 함유량이거든요. 가장 흔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오렌지 주스랑 PM 주스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설탕의 양이 아니라 과당이고요. PM은 설탕, 프로쉐이프 빼고는 다 무가당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시면 이 파워 칵테일, 이게 파워 칵테일이거든요. 파워 칵테일의 과당이 제일 많아요. 이 오렌지 제일 많은 게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과당의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이 과당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첨가물당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과당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일로 치면은 사과가 혈당 지수가 좀 낮잖아요. 사과의 3분의 1 정도의 양이래요. 키즈 파워, 어린이들이 먹는 키즈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 과당의 10분의 1 정도. 사과로 치면은 19분의 1 정도래요. 이 정도라면 믿고 드실만 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의 과당인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달다고? 그 비밀은 또 바로 스테비올 배당체로 맛을 낸 거거든요. 스테비아. 이렇게 생겼어요. 허브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이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액이 무려 설탕의 200배에서 30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당분은 함유하지 않은 천연 감미료. 설탕의 이 혈당 지수가 100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잘 알려진 자일리톨이 뭐12 정도, 이 스테비아가 0이래요. 이 스테비아 당은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는, 나오는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안 돼요. 위장, 십이지장, 이런 소화액으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나머지 스테비아는 대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 또 간, 신장을 거쳐서 몸 바깥으로 배출된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스테비아 당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당이기는 하지만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도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스테비아는 혈당 지수가 0이기 때문에 혈당에는 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시고요. 스테비아는 또 단맛을 내는 것 외에도 이 허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스테비아 부작용에 대한 사례는 별로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섭취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약한 70년대 고쯤부터 해가지고 이 스테비아 감미료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시중에. 우리 설탕도 엄청 달잖아요. 그 달달함의 200배에서 300배. 이게 너무 달아서 오히려 약간 쓴맛이 날수 있는데 그래서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을 혼합해서 시판이 되고 있고, 뭐 이거는 당 알코올의 한 종류라고 하고요. 스테비아 추출물은 천연 감미료다. 발음이 어렵네요.라고 하면은 뭐 사카린,
아스파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는 합성 감미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혈당 지수도 0이고 더군다나 허브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시중에도 분말 형태, 액상 형태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스테비아의 함량이 중요하고 또 불순물 그리고 스테비아와 혼합 감미료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덱스트로스나 말토덱스트린 이런 성분이 포함이 되면 탄수화물도 들어가고 칼로리도 있고 또 이 스테비아가 단맛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달면은 쓴맛이 나다 보니까 이 정제 과정을 거치고 또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생산되는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거나 뭐 화학 처리를 하게 되면은 소량이지만 독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테비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 정제된 스테비아를 사서 드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드리고요. 참고로 뭐 작년, 재작년쯤부터 해가지고 단마토 들어보셨어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달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그 묘한 맛이 나요. 약간 쓰면서 약간 좀 저는 그 순간은 되게 맛있는데 계속 먹을 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토마토에다 직접 스테비아를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공법을 쓴다라고 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토마토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로 분류가 안 되고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과일과 야채는 자연 상태 그대로 드셨을 때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PM 제품에 보시면 보통 스테비올 배당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스테비아의 단맛을 내는 성분이 스테비올 배당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료를 좀 찾으시다 보면 뭐 스테비아 부작용이나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스테비아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서를 또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도핑이라고 보거든요. 요즘 베이징 올림픽 한창이죠. 근데 지금 러시아 선수들이 계속 도핑에 걸리고 있죠. 여담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 러시아 그 누구죠? 쇼트니코반가요? 그 사람한테 왜 그때 7, 8년 전쯤인데 지금까지도 그 쇼트니코바가 도핑 의혹을 받고 있어가지고 뭐 금메달을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도핑 테스트가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경기 성적을 올릴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도핑한다라고 하는데 주로 도핑이 뭐 이 도핑 약물이 근육 강화제 호르몬 증강제, 이뇨제, 흥분제, 마약성 진통제, 태반주사, 뼈주사, 한약성분 같은데도 뭐 마황이라든지 반화 같은 약제들 이런 성분을 소변이나 혈액, 체모 이런 걸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요 경기 뛰기 전에 뭐 일정 기간은 감기약도 제대로 못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PM은 스포츠 선수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고요. PM의 전 제품은 매년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제나 호르몬 교란 물질 그리고 생화학 방부제 이런 불순물들이 다 걸러진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다라고 해석이 되시죠? 사실 도핑 테스트를 하는 건기식 회사도 유명한 회사도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특정 제품 몇 가지에 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크잖아요. 오래된 회사들은. 근데 어쩌다가 정말 자신이 없다면 어쩌다 걸리면 회사 이미지가 완전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 도핑 테스트를 사실 하는 비용도 한 품목당이잖아요. 만만치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PM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정말 매년 정기적으로 전 제품 도핑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함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킬링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킬링 리스트 마크인데요.
국제 도핑 검사 기관이거든요.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제품 하나하나 다 검색해 보시면 PMF 제품들을 다 본인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GMP. 각 나라별로 이 시설이 있죠. 의약품 제조 관리 시설이 있는데 독일이 그중에서도 뭐 까다롭기로는 아주 유명하고요. 모든 PM 제품은 독일의 이 까다로운 GMP 시설에서 제조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정도면은 스테비올 배당체에 대한 안정성도 좀 확인이 되지 않나 싶은데 당을 이야기하다 제가 조금 멀리 온것 같지 않나 싶긴 하지만 제가 2년 넘게 이 PM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생각지 못한 질문을 좀 받게 되거든요. PM이 달다. 흡수가 안 되는 당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전부 다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가져온 성분이냐? 진짜 독일에서 만드냐? 원료만 가져와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은요, 이 성분 이렇게 0. 몇 미리까지 다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잘 드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야지 대응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PM에 함유된 당의 성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PM을 드시고 나서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간다. 그거는 PM이라서가 아니라 뭐 건기식을 드시든 한약 이런 뭐 한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질문하시는 당이 설탕이거나 정말 체내 오붓이 흡수되는 당이었다면 이 당뇨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사례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할 때는 사실 하루에 먹는 양이 일반적인 양보다 상당히 많잖아요. 또 건강상의 이유로 뭐 파워 같은 경우는 3포, 4포, 리스토레이트 5포, 6포, 많게는 10포 이것만 드시나요? 다른 것들도 드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활력이 더 생기면 생겼지 당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에 대해서 조금 찝찝하셨다, 불안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편하게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고로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한국인들이 섭취하는 당이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은가 봤더니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시면 나이가 높아질수록 그래도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재료나 과일을 조금 더 드시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기, 청년기 이 가공식품의 당 성분이 주를 이루죠. 지금 당장 아프지 않아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질병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먹는 습관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 피엠도 먹다 보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피엠도 내성이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피엠의 다른 사업자분 영상에서 액티바이즈는 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스푼씩 다 나눠서 드시고 열을 먹고 며칠 쉬고 뭐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내성이 생기냐 이렇게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약물을 섭취할 때 걱정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작용이고 하나는 내성이죠. 그리고 일반 약에 대한 내성하고 또 항생제의 내성은 또 다른 말이고요. 또 모든 약이 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약물의 내성은 똑같은 양의 약물을 복용을 했는데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커피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셔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일상 이제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내가 반짝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커피 더 많이 드시잖아요. 카페인의 힘을 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고 버티는데
내가 처음 커피라는 걸 접할 때는 가슴도 두근거리고 한두 잔만 마셔도 밤을 새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두 잔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잠이 더 오게 되는 거죠. 이걸 내성이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양을 꾸준히 반복해서 먹었을 때 내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항생제는 이렇게 한번 처방을 받아오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게 항생제인데, 보통 처방받아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증상이 좀 좋아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 끊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잘 그러거든요.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감염을 일으킨 세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중간에 중지하고, 또 중간에 중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항생제에 노출되었던 세균이 살아남으려는 노력이라는 걸할거 아니에요. 거기도 생명체니까. 그렇게 내성이라는 거를 획득하게 되면서 그 항생제는 더 이상 내 몸에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생제 종류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성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PM은, 그죠? 약이 아니라 비타민이에요. 더군다나 합성이 아니라 자연유래 원료인 과일과 야채를 주 원료로 만든 식품인데, 일단 비타민은 약물이 아니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내성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뭐 비타민C 매가요법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로 뭐 고용량요법, 치료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비타민에 내성이 있다면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또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생 음식으로든 식품으로든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PM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에너지가 되게 넘치고, 뭔가 가볍고 좋고 그랬는데 먹을수록 똑같아진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지속이 돼서 몇달 가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 정도는 됐었다라고 착각도 하시고요. 이 컨디션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날의 활동량, 스트레스의 정도, 말하자면 내가 영양소를 5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하고, 어떤 날은 에너지를 6을 써버리면 더 피곤한 거고, 10을 써버리면 몸살이 나겠죠.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매일 똑같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먹다가 안 먹으면 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충분히 있을 때는 내 몸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하다가 PM을 그만 먹게 되면 다시 영양소가 불균형한 상태로 서서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내가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안 먹었더니 내일 당장 안 좋아지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영양소가 또 부족 상태로 될 거잖아요. 우리 몸은 하루하루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PM 같은 경우는 데일리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 기준이 뭐 보통 40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40대, 50대가 되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조그만한 증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나이가 그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누워서만 지내시는 분들, 활동량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시면 노화가 되시거든요. 40대에 딱 들어서면 호르몬이든 필수 효소나 영양소든 이 모든 것이 반토막 난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먹어도 합성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영양소 결핍이 생기고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내 몸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 아프고 덜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품들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 고갈을 최대한 해소를 하는 거고, 이왕이면 좀더 검증된 식품, 좀더 효과 있는 식품을 찾아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간혹 이 내성을 일으키는 비타민 성분이 포함된 것들도 있어요.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 일부의 안정제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그 비타민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액티바이즈의 카페인이 생각나시죠. 일단 액티바이즈에 있는 카페인은 화학 구조가 달라요. 결합된 형태의 카페인.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액티바이즈 강의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커피는 비결합 카페인이라고 하고 액티바이즈에는 과라나 열매에서 추출한 카페인이잖아요. 이거는 결합 카페인이라고 하거든요. 비결합은 뭐고 결합은 뭔가? 분자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이 보통 뭐 커피 외에도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마카스, 애기들 뭐 먹는 그 초콜릿,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 그림 보시면 커피의 분자 구조고요. 옆에 있는 게 아데노신이라는 분자 구조거든요. 딱 보기에도 어때요? 비슷하죠?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일이나 가사에 시달리다 보면 피로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이 아데노신이란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액 속에 쌓이거든요. 동물이나 식물, 모든 생물체. 그런 생물체의 세포에 존재하는 게 아데노신이고 또 다른 세포막의 특정한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인체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 아데노신이 우리 뇌에서 뇌에서 아데노신이 생성이 되면 신경세포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좀 둔감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데노신이랑 뇌랑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느려진대요. 하지만 수면을 할때 아데노신은 또 혈액 공급이 잘될수 있도록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카페인을 이해를 하려면 이 아데노신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커피하고, 커피의 카페인하고, 이 아데노신의 화학 구조가 비슷해. 그래서 이 커피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신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게 커피 카페인이에요. 이 결합으로 인해가지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졸음도 방지를 하고 반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카페인이라는 거를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카페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뇌는 또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피가 아데노신 대신 결합을 해버렸잖아요. 수용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뇌가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계속 각성이 되니까 릴렉스를 시켜야 균형이 맞다라고 우리 뇌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피곤하게 되고 또더 피곤하게 되고 그렇게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이치거든요. 커피 중독이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루 종일 마시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하루에 평균 3잔, 4잔 마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먹진 않는데 안 땡기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러한 카페인은 모두 신경 전달 세포 작용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이 생체의 리듬이 깨져가지고 몸에는 좋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액티바이즈의 카페인은 커피 카페인하고 다르게 결합 카페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건다 아시죠? 녹차도 결합 카페인 중에 하나인데 녹차는 카데킨이라는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져 있는 형태고, 과라나, 액티바이즈의 과라나 카페인은 황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하고 결합된 형태거든요. 뭐가 결합이 됐냐? 여기 보시면, 분자 구조 보시면, 오각형이잖아요. 이 분자, 결합이 안 되어 있는 게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이고, 액티바이즈는 완전히 막혀서 결합된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쓰이고 배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육류라든지 생선도 물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에서 방목되어지는 가축들이 없잖아요.
그죠. 없다 보니까 다 양식장, 뭐 이런 데서 길러지는데,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생산성은 높여야 돈은 벌리겠고, 세균에 대한 감염은 줄여야 되고, 근육도 키워야, 그죠. 예쁘고, 크고, 그래야지 잘 팔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빨리 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나 주사 같은 걸로 뭘 줘요? 호르몬제, 항생제, 성장 촉진제. 안 쓰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 내재된 호르몬이 내 몸에도 일부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유사한 구조를 가진 호르몬이 내 몸에 들어와서 뭘 한다? 원래 내 호르몬인 것처럼 가짜 호르몬 행세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중금속도 마찬가지고. 배출되어야 되는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들이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카페인이 아니다. 액티바이지에 함유된 카페인은 이미 분자 구조상 결합이 되어서 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페인의 좋은 역할은 끝나고 배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나 액티바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임산부나 어린이에 주의하라는 이렇게 표기가 있잖아요. 이런 표기 하나하나에도 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임산부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떤 임상을 낼수 없는 특수계층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그죠? 그렇게 카페인에 정말 초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합, 비결합을 떠나가지고 일단 조심해서 드시는 건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시고요. 저의 경우는 아이가 5살 때 제가 PM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액티바이즈를 먹였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아기가. 딱 2, 3개월 만에 비염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아기 때부터 있던 거니까 약은 안 먹지만 뭐 완전 잡혔다고는 말을 못하는데 아기는 정말 이렇게 짧게 딱 잡히더라고요. 3개월까지 제가 액티바이지를 먹이고 괜찮아지고 나서 지금은 액티만 빼고 먹이거든요. 자기 입맛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2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비염기를 다시 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날씨가 흐리다면 한 번씩 올 법도 한데 전혀 그 이후로는 단한 번도 콧물이 나지 않거든요. 감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이건 제 실제국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콜라, 사이다 많이 주시더라고요. 청소년들도 그 에너지 드링크, 요런 음료수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여기에도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어떤 카페인? 비결합 카페인. 카페인만 있나요? 설탕은 더 많이 들어있죠. 앞에서 말한 액상과당, 당연히 들어있고. 이런 거는 모르니까 그냥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페인이라고 써있는 거에 어머니들이 너무, 그죠?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콜라 한 캔이랑 액티바이즈 세 스푼이랑 카페인 양이 비슷하고요. 에너지 음료 같은 경우는 뭐 액티 세 스푼의 두배 정도나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게 우리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임산부도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 그룹에서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 또 비가나 사장님 사례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임신했는데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비가나 사장님 강의 요청하시면 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이들한테 먹여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제 아이를 먹여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페인이 내성,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카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의 주제가 PM의 당성분은 우리 몸에 안전하냐, PM도 내성이 생기냐.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M은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 내가 사업을 하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그죠. 그런 글로벌 기업 제품이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안티라 그러나요? 너무 많죠. 제가 여담으로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타사의 한 분이 PM을 공격하는 내용을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PM의 마이크로 솔븐트법, 그 외에 우리 리퀴드 타입들 있잖아요. 오메가나, 코큐텐이나, 이런 걸 물에 떨어뜨리면 진짜 물이랑 싹 섞이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분이 계면활성제를 섞어도 물에는 풀린다. 물론 계면활성제를 섞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도핑 테스트 인증이라는 게 괜히 있겠어요? 물론 개인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찍는지 본인 마음이지만 본인도 건강식품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조금 이제 너무 우습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간혹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좀 나이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저 말에도 속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런 가짜 정보들을 좀 걸러낼 수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소비자라면 나에게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